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꽃 직원이 예예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밌는 거 준비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6년 동안 플로리스트로 일하면서 만났던 남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자분들이라면 과연 내 남자가 꽃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 내가 남자라면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남자분들이 꽃집에 찾는 이유입니다. 1. 기념일. 뭐 예를 들면 100일, 1000일, 아니면 1주년 등 기념일이 참 많죠. 그때마다 가장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2. 잘못한 게 있는 남자. 기념일 다음으로 제일 많이 오시는 게뭐 되게 잘못하셨을 때 그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 기념일은 아니고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이런 분들 진짜 칭찬해야 되는데, 저도 뭐 다른 여자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념일 때 꽃을 받는 것도 좋은데, 뭐 제일 심쿵한 포인트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생각났다고 사오는 꽃.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래서 막 꽃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크기랑 뭐그 여자분이 기뻐하는 마음이 비례하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한 번씩 한 송이든지 뭐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자분도 심쿵합니다, 진짜로. 4. 효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머니 생신이나 아니시면 부모님 결혼기념일에만 찾아주세요. 5. 집에 꽂아두려고요. 이런 분들은 감성 막 충만하실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사실 자기 집에 꽃을 꽂으려고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물며 남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을 때는 되게 신기하고 조금 다시 보게 돼요. 여기까지 남자들이 꽃집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꽃집에 온 남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1. 원하는 꽃을 찾는 남자.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시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꽃집에 가면 꽃시장을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당일에 그렇게 오셔서 예를 들면 뭐 장미 있어요, 튤립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꽃이 있으면 미리 예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2. 스스로 꽃을 고르는 남자. 보내셔나요? 그 이파리 요거 하나 좀 있어. 요거 좀그 노란 장미 좀 넣어주시고 예. 요거. 3. 사장님 전문가신데 저보다 더 잘하겠죠. 파란색 주세요. 몇달 전부터 찾아오는 남자. 네, 어서오세요. 사장님, 제 여자친구가 좀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빨간색, 보라색 뭐 이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꽃은 리시안셔츠 제일 좋아하고요. 조금 근데 포장지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가고 좀 심플하고 예쁘게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면 뭐 이제 제가 이제 들고 갈때 조금씩 가방 좀 담아 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고객님. 언제까지 준비해 드릴까요? 오늘이 5월 1일인가요? 여자친구 생일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때까지. 네. 그때 뭐 리시안 셔츠 나오겠죠?
넣구나 뭐 이러면 알겠죠? 오! 결정장애가 있는 남자. 우와 이쁘네. 선생님 뭐가 좋을까요? 이거 카네이션도 마음에 들고 여기 스커트도 좋은데 이걸로 하면 될까요? 아 여자들 좋아해요 이런 거. 아 선생님 그러면요 요거 하나랑요 요거 하나 주세요. 아니다 아니다 선생님 요거 말고요 요거 두 개랑요 저거랑 하나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요거 말고요 요걸로 진짜 진짜 한번 볼게요. 요거 진짜로요. 6. 연애 상담하는 남자. 사장님 근데 제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여자들 왜 그래요? 네?